이번 시간에는 벙, 들, 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글자 벙. 아, 벙커겠구나. 들. 아, 들어겠구나. 누? 누가 뭘까? 이병옥이 맨날 들어누워 들어누워 그러던데 들어? 벙커 들어누워인가? 아닙니다. 누는요 누구세요입니다. 누구세요? 벙커 들어 누구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벙커샷을 할 때 셋업 모양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공이 있잖아요. 벙커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 뒷부분에 한 3cm에서 5cm의 모래를 가격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세팅이 있어요. 어떻게 막 그 느낌에 따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 클럽이 있어요.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에서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자, 클럽 페이스를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12시죠? 12시에서 이렇게 1시 방향으로 열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날아가죠. 그만큼 몸은 11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얘가 1시면 내 몸은 타겟 쪽에서 11시. 여기에서 만약에 2시 방향만큼 열었죠? 그러면 내 몸은 10시만큼 대칭을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그냥 벙커샷의 공식이니까 셋업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 누구세요가 뭐냐? 벙커샷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들어 돌려입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 포철 팩토리에서 팍팍 미는 들어 돌려예요. 자, 1시 방향 열었어요. 11시 방향 오픈 스탠스 취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이 어깨를 자꾸 타겟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깨는 내 몸 기준으로 오픈 한 대로 열려 있어야 공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스윙을 들었죠. 스윙을 들었는데 벙커샷을 자꾸 손으로 하려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한 내용이 들어 돌려인데 들어 돌리기만 하면 공이 나갑니다. 들어 돌리기만 하면 나가요. 그런데 벙커에만 들어가면 돌리질 못해요. 벙커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들어 누구세요? 똑같은 셋업에서요. 여러분들이 편한 만큼 백스윙을 일단 드세요. 든 상태에서 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날 부르는 거예요. 자, 들었는데 이병옥 불러요. 그래서 어? 누구세요? 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들어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스윙을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했는데 들어 누구세요 이걸 끝까지 여기다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몸만 어? 누구세요? 하면 스윙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들어 누구세요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코치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벙커샷 정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